경기도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토대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아파트 앞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다시 차로 돌아오고 현장에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파트 여기저기를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춰가며 확인합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니 가족이 죽어 있었다는 40대 남성 A씨의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젯밤 11시 30분쯤. 출동한 경찰은 집 거실에서 A씨의 40대 아내와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두 아들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를 나가며 입었던 옷과 다른 옷을 입고 돌아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궁 끝에 A씨는 자신이 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자신이 입었던 옷을 아파트 인근 풀숲에 버리고 다시 귀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CCTV가 있는 아파트 출입구로 외출했다가 CCTV가 없는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돌아와 범행을 저지르고 나간 뒤 신고를 앞두고 들어올 때는 다시 CCTV가 있는 출입구로 들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뒤에는 PC방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행적을 바탕으로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제가 처벌하겠습니다. 왜 신고는 직접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1년여 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